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가 완전 대세죠.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혼자 산다고 너무 작은 걸 샀더니 진짜 정말...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프라이어인데요. 뭐 기능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너무 작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데 뭐 큰 게 필요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냉동 돈가스도 하나 제대로 안 들어가고 꼬치를 돌려 먹으려면 손잡이 부분을 잘라야 합니다. 완전 난감하죠. 처음부터 큰 걸 구매했어야 하는데 왜 저는 이런 작은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했을까요? 오늘은 사이즈가 좀 넉넉한 에어프라이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만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이 제품은 기능부터 구성품까지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하스 올스텐 대용량 오븐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이름에서 모든 설명이 다 끝나죠. 이 제품은 내부뿐만 아니라 열선까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위생, 청소 이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내부에 불소수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PFOA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퍼플루오로옥타노익 애시드. 이 환경오염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는 보통 아이들 간식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제품은 말로만 유해물질이 안 나와요 이런 게 아니라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죠? 디자인은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레트로보다는 디지털 느낌이 가미된 뉴트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 주방은 인테리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주방 가전의 디자인도 정말 중요한데요. 리하스 에어프라이어는 컬러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잘 돼 있어서 주방에 두면 폼이 아주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에어프라이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약간 으쓱한 느낌이 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아주 넉넉합니다. 내부 사이즈는 가로 30, 세로 26, 높이가 19cm인데요. 닭 한 마리를 회전봉에 꽂아 돌려도 공간이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런 크기입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이 정도는 돼야 좀 쓸만하죠. 그리고 이 제품은 오븐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에어프라이어가 정말 오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베이킹을 한번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상단을 보면 대형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프라이어의 다이얼 방식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리하스 에어프라이어는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쉽게 터치로 조절할 수 있어서 실제 사용해보면 이 부분이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8가지 기본 레시피가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난 기계치라서 이런 건 사용 못해 이런 분들도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대한 애정이 막 뿜뿜 솟아나죠. 요리가 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내부에 조명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요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요리 초보들도 음식을 태울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에어프라이어가 켜져 있는 동안은 앞면 유리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일창으로 되어 있는 저렴한 제품은 창이 심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인데요. 리하스 에어프라이어는 이중창이라 조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하스 에어프라이어의 구성품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구성품이 많다는 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360도 회전 로티세리 기능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기능 하나로 에어프라이어가 통돌이 오븐이 되기도 하고 커피 로스터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우선 커피를 한번 로스팅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이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실리콘으로 된 에어프라이어 용기와 도자기로 된 그라탕 용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제품 사용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할 때 생기는 코팅막을 먼저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모든 구성품을 에어프라이어에 때려넣고 200도로 15분간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참 좋을 텐데요. 코팅막을 제거한 다음에는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서 시커먼 연마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구성품을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좀 귀찮은 과정이긴 하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회전봉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살짝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요. 제품 사용 전에 회전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전통은 통돌이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막창구이, 찹스테이크, 커피 로스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회전봉을 회전통에 끼우고 나사로 고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삼겹이나 닭을 구울 때는 이 꼬챙이를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면 되는데요. 꼬챙이를 회전봉 양쪽에 끼우고 회전통에 있는 나사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원반 두 개를 회전봉 양쪽에 꽂아서 고정한 다음 이 쇠꼬치를 홈에 넣고 고정해주면 됩니다. 옥수수에 버터를 쓱쓱 발라서 회전봉으로 돌려주면 맛이 아주 환상이죠. 저는 회전구이통을 보고 홈로스팅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요. 커피 로스팅 기계는 정말 한두 푼이 아닙니다. 온도까지 조절되는 제품을 구매하려면 몇십만 원으로는 턱도 없는데요. 커피 로스팅이 제대로만 된다면 돈을 썼지만 오히려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때 공정무역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커피 공정무역 생두를 준비해봤습니다. 로스팅 전에 생두를 좀 골라줘야 하는데요. 생두 사이즈가 균일하지 않으면 타거나 덜 익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베리, 결점도, 이물질은 미리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리아스 에어프라이어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립커피로 적당한 중배전으로 로스팅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커피 로스팅은 역시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로스팅이 되긴 하지만 온도가 최대 200도까지만 가능해서 팝핑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부의 음피가 구석구석 박혀서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커피 로스팅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커피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음피가 날리기 때문에 베란다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이라는 이름답게 제가 베이킹도 좀 합니다. 오늘은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 마들렌 반죽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오븐처럼 잘 구워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들렌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오븐 대용이 아니라 진짜 오븐이네요. 그냥 오븐으로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 하면 떠오르는 1순위는 바로 냉동식품이죠. 요즘은 별의별 제품들이 다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주로 먹는 돈가스를 조리해 보겠습니다. 돈가스는 식사 대용으로도 좋지만 맥주 안주로 아주 딱인데요. 와, 리아스 에어프라이어에는 돈가스가 두 개나 들어가네요. 이번 리뷰는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광고 뒷광고 따지지 않고도 제품 자체가 정말 좋고요. 커피 로스팅을 빼고는 기능적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내부가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청소가 정말 간편하고요. 어떤 제품들은 윗부분만 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베이킹이 제대로 되는 걸 보면 그런 현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확실히 쓸만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웃음) 인간적으로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요. (웃음)